다시 기회 줄게. 자백이 어렵다면 서로의 죄를 폭로해. 침묵하는 잔. 그 방에서 곧 죽게 될 거야.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하면 내보내주는 거예요? 우리 애들한테 아무 짓 안 하는 거 맞죠? 물론이지. 시간은 3분 남았어. 이거였어. 금라이가 생존 게임을 계획한 이유. 이들의 죄를 라이브 방송으로 밝히려는 거야. 그럼 나부터 할게요. 차주란 저 여자는 가짜 임신 증명서를 만들어 다미가 임신했다고 속였어요. 의사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. 비리 의사 차주란! 방다미? 네, 방다미요.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. 다미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찾아왔었어요. 차트도 있습니다. 닥쳐! 너야말로 다미가 출산했다고 거짓 증언했잖아! 제가 봤거든요. 방다미 학생이 아이 낳는 걸. 네 불륜감 주려고, 어? 새로 업데이트된 죄도 읊어줘? 차주란 저 여자는 칠드런 홈 가입자수를 늘리려고 우리 에리카를 납치해 가짜 납치극까지 벌였어요. 그러는 넌 서울시장 로비 사건 때 증거 조작했잖아. 입시 핑계로 학부모들한테 꼴값자는 그림파리의 갑질까지. 너 같은 비리 선생이 시장 와이프? 자식들이 참 많이 보고 배우겠다. 내가 한 거짓말은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반사다. 나도 다미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저밖에 없거든. 내 말 고치고 때려밀던 그 연간탱이가 도망난 거지. 그 노인애를 죽이려고 한 건, 방귀탁을 죽이려고 한 건! 아니 죽었잖아!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! 야, 남철호! 너 무고한 시민을 마약장의 살인범으로 조작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지? 이 개자식! 약쟁인들은 약쟁이밖에 안 보이냐? 가짜뉴스 시작한 게 누군데? 양준모 너잖아. 네가 좋은 모시만 만들지 않았어도 다미가 중국민 대스타는 안 됐어. 이 여론 조작범. 인터넷 네티비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만들라고. 악질 중에 최악이지! 너 같은 새끼가 서울시장 후보라는 건 이 세상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야. 아하, 맞다! 너 또 마약했다며? 참 너다운 결말이다. 개가 똥을 긁겠냐? 개? 너 지금 개 나올 새끼 개박사 이 새끼야? 어? 내가 이래야지만 경찰대 수석처럼 간 사람이야. 중전에 유흥업소에서 술 따르던 놈이 어이답이며? 약 빠는 것보다 술 따는 게 낫지. 그래 쳐봐 이 새끼야 쳐봐. 야 이 잡새끼를 확 죽여버릴라. 야 금나이 이 상대부로 불러. 씨, 내가 저 새끼 다들 아가리 닥쳐야 멍청이 같은 것들아. 금나이가 무슨 짓을 하자 주둥이를 남을 되는데. 왜 무서워? 네가 가짜 일 속에 들통날까봐? 너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름 다 불러볼까? 시끄러 이 새끼야. 그 살인마 브린이라는 게 있잖아. 이 얼굴 아무리 가라앉고 이름 도둑질해도 그 역겨운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. 방담이 살인자, 지 부모를 죽인 배류나. 그러는 너는 빌려먹을 깡패 새끼 주제에. 순서가 이거 풀리면 너 죽어 그때. 죽여? 지금 죽어 이 새끼야. 지금 죽이라고 지금. 이 새끼. 싸움 잘한다면서. 조용해지마. 그래서지.
네 걱정이나 해. 이 인간 발정 쓰레기야. 아, 진짜 미쳤나 진짜. 아파. 문화는 여기 없어? 아, 나 한 번에? 설마 확장성이 빼준 건가? 와, 죽는 마당에까지 인맥을 써먹네. 비서먹을. 야! 모네도 죽을 거야. 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.